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더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시아르 하예우딤. 시아르는 남은 자. 예. 시아르는 남다. 남은 이런 뜻이죠. 시아르 하예우딤, 유다 사람들 남은 자가 아쉐르 베 메디노트 하멜레흐, 왕의 지방들에 있는 여기서 아쉐르는 그것 that which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쉐르베 메디노트 지방들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아쉐르 남은 자들이 니크할루는 모여들었다. 예. 카하르 모이다, 모이다는 뜻이죠. assembly로 모였다는 뜻이죠. congregation. 그래서 집회로 모였다라는 또 되고, 하여튼 모여들었다는 것이 가할이죠. 그래서 니케알루 모여들였다. 수동형. 그리고 왜 아모드, 그리고 섰다. 섰다. 알 나페샴, 그들의 생명으로, 생명 위로. 알은 어폰인데요. 그래서 나페샴이 네페시의 복수형 맴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남성 복수형. 그래서 나페샴,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섰다. 예, 생명을 지키려고 섰다. 그리고 메 노아흐, 그들이 쉬었다. 메 오베헴, 죄송합니다. 메 오예베헴, 오예베헴은 오예브는 원수들이죠. 에너미. 그래서 오예베헴, 그들의 원수로부터 그들이 노아흐 쉬었다. 원수들이 이제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쉬었고요. 그리고 하로그, 왜 하로그? 그들이 죽였다. 누굴 죽였냐면은 왜 쇼네헴? 쇼네헴은 쇼네는 미워하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죽였다. 얼마나 죽였냐면요. 하미샤 왜 시브임 알레프. 숫자가 나오죠. 하미샤 왜 시브임 알레프인데요. 여기서 그 숫자 사이에 왜가 바브가 놓으면은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시브임이 70이고 하미샤가 5이니까 왜가 붙어 있으니까 70 더하기 5. 그래서 70 플러스 5는 75. 근데 여기에 뒤에 알레프가 왔잖아요. 일천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브가 없을 때는 곱하기거든요. 그러면은 75 곱하기 알레프니까 75,000. 그래서 75,000명의 원수들을 그날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 바비자, 바비자. 빗자는 노략질하다는 뜻이죠. 스포일. 부티. 우리나라에 빗자루란 말이 있죠. 빗자, 빗주, 빗주, 빗자. 그래서 쓰레기로,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노략을 해오다는데, 노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 빗자 로, 로 샬레후는 손대다죠. 샬라는 샌드인데요. 샬라는 샌드인데 에트 야담. 야담, 그들의 손을 로 샬레후 보내지 않았다. 무엇에? 빗자에 와 빗자. 그래서 노략물은 손대지 않았다. 75,000명의 사람을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유대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건드리지 않았으면 그 죽은 사람 자손들이나 이제 종들이 가져갔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여도 그 가족들은 죽이지 말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가족들은 남은 재산들을 가져갔겠죠. 예, 그리고요. 17절 매염 그날 실로샤 아샤르 레 호데시 아다르. 아다르는 12월 달이죠. 12번째 달. 양력이 아닌 유대력의 12번째 달이고요. 아달월에 호데시. 호데시는 뉴문이죠. 호데시는 뉴문도 되고요. 먼스도 되고요. 그래서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는 호데시도
첫날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데시가 달. 그래서 아달월에 레 호데시 아달의 셜로시아 아샤르. 셜로시아 아샤르는 13일, 13일에 라는 뜻이죠. 아샤르 앞에는 바브가 없이 숫자가 오면은 13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셜로시아 아샤르 13, 레 호데시 아달의 날에 베 노아흐 흐드리시엇 노아흐는 쉬었다. 왜 아르바 아샤르. 예. 아샤르는 10이고 아르바는 4잖아요. 그죠? 14일에 쉬었다. 모, 그 달에. 예. 이 모는 항상 달이 반복될 때는 호데시 할 때는 그 호데시가 반복되는 보로 하잖아요. 그쵸? 그 달에 그의 예. 그리고 바야스 만들었다. 오토 그날을 오토 욤 그날을 미시테는 그 잔치죠. 미시테 잔치 피스트 드링크. 미시테 왜 심하. 심하는 기쁨이죠. 심하. 그래서 이게 미세테가 그 에스더에 보면 미세테로 시작해서 미세테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왕이 잔치를 하였고 그리고 미세테를 했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미세테를 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림절에 미세테가 되었죠. 그래서 미세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미세테를 열었다. 네. 기쁨으로 심하가 있었다. 그리고 예후딘 유다 사람들이 아셸 베슈샨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니칼루 모여들었다. 비 셀로시아 아샤르 13일에 모였다. 뭐그 달에 계속 보는 그 달이죠. 그리고요 아르바 아샤르 14일에 뭐그 달에 베노아흐 그들이 쉬었다. 14일 쉬었다. 보통 있잖아요. 보면은 이 유대력이 28일 주기잖아요. 달 기준으로 해서 그쵸. 그래서 14일이잖아요. 그쵸. 14일이면은 우리가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요일이 항상 바뀌지만은 유대력은 28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4일이면은 항상 7일 되잖아요. 그렇죠? 호데시가 오고 그 아달월 호데시 와 가지고 7일째, 14일째. 그래서 이게 금요일쯤 되는가? 네, 한번 달력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벤 노아흐 그리고 쉬었습니다. 바 하미샤 하미샤 아샤르.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쉬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연구를 깊이 해야 되는데. 바 하미샤 아샤르 15일째 쉬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뭐그 달에 그리고 바 야스 야 그리고 아쇼 만들었다. 오토 그날을 미세테 슈마하 잔치와 기쁨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테 왜 슈마하가 이게 단어로 하나하나 붙었네요. 그렇죠? 아까도 미세테 왜 슈마하 잔치 기쁨 잔치의 기쁨의 잔치. 네, 18일 날, 18절 맞고요. 그리고 알켄 그리고 게다 더스 켄 더스죠. 따라서 이렇게 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렇게 그리하여 켄은요 많은 뜻이 있어요. 그 보면은 so such likewise 이처럼 뭐 even so 더군다나 like manner 약간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예, 좀, 예, 그래서 알켄 그리하여 따라서 예후딘 유다 사람들이 갈로 안에 페라찜은 페라찌는 빌리지 함리트 드웰러거든요. 이거는 시골이라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산성 말고 하페라찜은 성문이 없는 성벽이 없는 마을을 말해요. 성벽이 없는 마을은 양을 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가 아주 열악한 도시겠죠. 그렇죠. 열악한 곳에 사는 페라찌에 사는 유다인들도 요셉인 배 아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셉임은 거하는 자들, 야샵은 앉다란 뜻인데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죠. 이네비턴트. 요셉임 배 아래 페라조트. 벽이 없는 페라자는요, 페라자가 벽이 없다. 예, 벽이 없다. 그래서 아까 벽 없는 마을은 못 사는 마을. 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외침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당하는 마을. 그렇죠? 그래서 매 아래 페라치오트에 사는 자들이 그 페라찜에 사는 자들도 셀러브레이트 했다. 오심 했다. 오심. 아샤. 오샤 아샤는 행하다, 만들다는 뜻인데 오심은 행하였음이잖아요. 그렇죠? 분사형. 분사형으로 하는 이유는요, 그냥 시제가 없는 거예요. 시제가. 그렇죠? 시제가 없고 행하였다. 그러니까 과거 분사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되는 뜻도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의 분사는 시제 없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는 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제가 있는데 아우리스트 이래만 있는데 프레젠트 파티시플 이런 게 있는데 히브리어는 분사형이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는 사는 자 오심 에드 요움 그날에 아르바 아샤르 레호데샤다르 그러니까 14일 레호데시 아달달에 14일에 그 사람들도 잔치를 했습니다. 어떤 잔치? 심화, 기쁨, 그리고 미시테, 심화 미시테. 아까는 미시테 심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심화 미시테 했죠. 기쁨의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용, 그리고 토브. 토브는 이제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 선함. 그리고 서남 베욤토브 그러니까 좋은 날은 쉬는 날 그래서 이게 갈로 그 번역에 홀리데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미셸로아는 미셸로아 아웃스트레칭 뻗었다 보냈다 무엇을 마노트 이시 레에후 그래서 마노트는 선물 마나 민하 예물 선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노트 선물들을 이시는 여기서는 서로가 여기서는 맨 각자가 이시가 예, 보면은 각자라고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 각자가 레후 이것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강요된 게 아니라 서로 기쁨으로 선물을 막 보냈다라고 했죠. 오늘은 에스더 9장 19절까지 봤고요. 숫자를 볼때 숫자 사이에 바브가 있으면은 더하기 인데 근데 아샤르 앞에는 그냥 숫자가 바브가 없죠. 예, 아까 그 얘기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7만 5천 명 아까 그 얘기할 때요. 그래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원수를 멸하는 그런 것을 주셨고 그래서 미시테 잔치를 벌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갈때 미시테가 있죠. 시무아 미시테 기쁨의 잔치가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